김원민 선수죠? 네. 이 선수도 베테랑이에요. 네. 교체에서 들어와서 확실한 히든카드 역할을 해주는데 네. 지난 경기에서는 스타팅으로 나서 상당히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네. 김원민 선수 들어갑니다. 원상 선수 오늘 뭐 관중들 기립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산 무궁화는 이제 27실점 최소 실점인데 그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 네. 그런 올 시즌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충분히 네. 기회가 남아있어요. 부산이 또 42골로 네. 경기당 2.2골을 넣는데 그렇습니다. 연장전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후반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저기 강주 네. 선수들 못 내려와요. 네. 자, 자, 알렉스입니다. 자, 조규성은 가운데 가는데요. 알렉스인데요. 자, 땡길까요? 줄까요? 좋습니다. 찬스인데요. 슛! 골키퍼 정면 슛! 다시 한번 슛! 나갑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헤딩입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와, 광주가 부러집니다. 와. 야, 이제 안양 대단하네요, 진짜. 그랬잖아요.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알렉스 선수의 킬패스가 완벽했고요. 네. 김영빈 선수의 슈팅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리바운드 떨어지는 볼에 팔라시우 선수가 네. 그 꼭지점 마무리 가져갑니다. 한 발 앞서서 쳐냈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역습이에요. 또 역습이에요. 조규성 가는데 알렉스 있어요. 반대쪽에 알렉스. 조규성 갑니다. 조규성 있네요. 조규성 갑니다. 갑니다. 발라시오. 아, 영수. 세팅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 또 롱지. 아, 바깥쪽으로 풀쩍. 이 변화식 띵기면. 조규성. 역시 역수요. 알렉스. 못 나와요. 네. 자, 지금 갑니다. 또 알렉스. 자, 파라시우스 갔고요. 자, 김원민 선수도 갔네. 자, 슛! 와, 대박! 들어갑니다! 이야, 이 알렉스 보세요. 이 승부력입니다. 와, 완전히 골키바퀴를 넘기는. 이야, 이거는 미호기권이 나옵니다. 10라운드 동안 보여준 광주의 전적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이고 업적이고 칭찬받아야 할 박수받아야 할 그럴 기록들입니다. 자, 중앙점 이번에는 걷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로 썼잖아요. 네. 그럼 대단한 거예요. 네. 오, 지금도 수비 내려와야 네. 되는데요. 찬스죠. 찬스요. 또 비어있어요. 또 비어있어요. 발라시오스. 이게 지역골. 말이 안 되는 거를 많이 내게 하고 있고요. 싸이의 지금도 맞춤입니다.